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 들어오자마자 눈물 흘리고. 어?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들어왔네. 네. 언니, 언니가 지금 자식궁이 굉장히 편치가 않아. 아이가 없는 건지, 아이가 지금 보낸 건지 이렇게 나한테 보여주고 있거든. 실은 아이가 없어서 제가 원래는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좀 점사 보는 건 또 처음인데 언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들어와가지고 강아지 쬐끄만 아기여서 제가 지금 들어오라고 한 건 했는데 언니를 보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메인인지 모르겠다. 네, 지금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여기 오기 전에 네네. 다른 점집을 갔었어요. 근데 그 점집에서 그 무속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기를 갖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3,000만 원으로 얘기하셨어요. 구슬로. 네. 근데 그게 옳은 결정인지 아닌지는 제가 아주 확실치는 않아서 그래서 한번 와보자 해서 왔어요. 언니야, 안타깝지만 아이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 언니야가 노력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지금 신랑하고 남편하고도 굉장히 사이도 좋아 보이고 또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또 신랑도 엘리트야. 어디를 가든. 근데 언니야가 재물이나 여러 가지는 다 가졌지만 자손이 지금 보이질 않아. 지금 아마 그 애기 그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네, 시험관 그거 여러 번 했죠? 네, 지금 한 6번째. 6번째요? 물론 뭐 늦게 뭐 어떤 분들은 10번 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언니가 그 만신들이 응? 그 무당이 언니 보고 5천을 내든 3천을 내든 얼마를 내서 자손을 낳게끔 해준다.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내가 눈에 보인다면 언니한테 그 비용 아니어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면 돈만 버리고 마음만 상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진짜 없어요, 선생님? 네, 사주에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언니가 또 다른 데 가서 네. 돈 버리고 또 큰 기대를 했는데 마음을 얼마나 그 정성을 들이면서 간절하겠어. 절대 하면 안 돼. 솔직히 지금 반반이에요. 반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솔직히 반반이에요, 선생님. 근데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어요, 선생님. 잘 오셨어요. 그리고 벗 쪽에서 정성을 안 드린 것도 너무 잘하셨고 차라리 신랑하고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물론 입양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간절하다면 입양 그 절차를 해가지고 아이를 데려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방향을 트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절대 정성 드시면 안 돼. 이러니까 무당들이 욕을 먹는 거야.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게 한다. 그거면 그래서 사기 무당이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해주셨으면 언니 내가 해주고 싶어. 그렇게 돈 안 드리고도.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아지 안고 있는 모습이 또 너무 예뻐요.
마음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신랑하고 은혼 공부 잘 하셔서 더 좋은 삶, 안 되는 거를 다 사람은 다 가질 수 없거든. 세상에 예를 들어서 갈 곳도 굉장히 많고 먹을 것도 굉장히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다 하면서 내가 누리면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하나가 행복하면 하나를 또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 언니가 그렇게 마음 너무 간절하다 보면 만시집 다니다 보면 그래서 사귀고시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네. 네. 응원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마시고.